일찍 나오셨네요. 네. 오늘 아침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오늘은? 대지 씨가 대회가 몇 월달이죠? 8월이죠. 8월이죠. 네. 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요새 포징 같은 거 좀 연습 많이 하시나요? 되게 많이 남았는데 포징이야 뭐 항상 네. 하고 있죠. 레슨도 하고 있고 대진 씨의 원활한 포징을 위해서 네. 대진 씨가 해보지 않았던 걸 준비를 해봤어요. 아 일단 가시죠. 아 포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뭐 저야 좋죠 뭐. 아이고 오늘 요가를 하네요. 그냥 요가가 아닙니다. 오늘은 플라잉 요가를 플라잉 요가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저걸 어떻게 와. 와, 안녕하세요. 와, 잠깐만요. 이거는 포징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포징이 도움 될 것 같죠. 대진 씨, 왜 이렇게 넋이 나갔어요? 제가 이걸 처음 태어나서 진짜 처음 해 봐요. 네, 아, 근데 재밌을 것 같고 되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강사님. 네. 먼저 소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요가 강사로 활동 중인 리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동작을 좀 배워볼까요? 오늘 이제 드랍이라고 해가지고 네. 좀 떨어지는? 제가 아주 매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아, 떨어진다고요? 네. 위험하진 않아요. 좀 아프실 텐데. 아 진짜요? 네. 혹시 이제 네. 강사님 나이가 어떻게? 아 네. 저 올해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이야. 2로 바뀐 게 아니라. 네. 아, 성인. 아, 이거 형수님 보면 죽어요. 아, 맞다. 아, 맞다. 서른입니다, 저도. 네. 공감. 공감 내기. 아, 네. 서른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동갑 내기들끼리 플라잉 요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트레칭 몸 먼저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해막 바닥으로 꾹 누르세요. 오른다리, 발목 살짝 먼저. 쉬고 자 양손 천 정도 할게. 상체 내려가서 복부와 박지 닫지. 아 무슨 내려가네? 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자 올라오세요. 자 오른손 해만 몰아잡고 몸 왼쪽으로 탁. 오케이 왼발 기압. 자, 상체 왼쪽으로 기울여서 왼손 해막 잡아볼게. 잘하시는데? 자 그대로 오른손 해막 사이 통과. 자 발끝 잡아볼까요? 하나. 자 올라올게요. 이거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 오케이, 정면으로 하시고. 네. 너무 간단하게 풀었어요. 근력 운동 살짝만 들어갈 거고 다들 체크 받을 수 있어요. 자 무릎 살짝 구부려서 고개 중심 뒤. 자 한 걸음 살짝 걸어 나오면서 의자에 앉듯이 무릎 구부릴게요. 겨드랑이 딱 걸리셨나요? 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미는 힘 쓰시면서 자 복부 힘으로 무릎을 가슴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오케이 다섯 개만 해볼게요. 아이고 잘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잠깐 정지. 아유 그렇게 올린다고? 당근 하신 것처럼 무릎을 가슴까지 올려주실 건데 올림과 동시에 무릎을 벌려요. 양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요. 엄지랑 중지로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고 엄지손을 받아요. 앤 여기서 다리 올려서 잡아 앤 오픈. 이렇게 가봅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힘내! 오! 뭐야! 처음 하는 사람이 이 정도를 할 수가 있나요? 저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몽키라는 동작 플라잉에서 그냥 거의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몽키가 안 되면은 다른 거 하기가 웬만하면 힘들어. 우리 바지 재봉선 청골의 해막을 거칠 거예요. 뒤꿈치 최대한 높게 들고 자 무릎 구부려서 무게 중심 뒤로. 자 무릎 구부리면서 손가락 앞으로 상큼. 오케이 상체 누워주실 때 다리 보인다고 크게 오픈. 자 그리고 다리 안으로 접어서 오케이 발등을 해볼게요. 자 손등이 바닥. 이게 잘하면 안 돼. 자 복부 힘쓸게요. 발등 딱 락 걸어놓고 자 배 힘으로 다리 해막 잡아요. 올라오세요. 오케이 자 오금 다리에 사이로 쏙 들어가자. 사이로 쏙 들어서 오금 커세요. 오케이 한 번 더 높게 반복자. 좋아요 양손 높게 양손 높게 힘들어. 힘들어. 근데 중심이 어렵다. 아유 코어 좋잖아요. 자 이럴 때 써먹으려고 운동한 거죠. 네. 자 대답. 자 반쪽 들어올릴 때 다리 모으기야. 자 지금 편인가요? 네. 편인가요? 한 번 더 뒤집어서 다리 V자로 오픈. 또 허벅지에
다시 힘으로 하지 말라고. 자, 한 번 더 발이 회복 잡고 올라와서 엔 투다빈치. 오, 네, 안 끊어지겠죠? 아, 절대 안 끊어지. 코끼리를 올려놔도 안정합니다. 잡아줄게. 오. 보이자 오픈. 그렇지. 다리 접어서. 아이고. 자, 다리 조금 더 깊게 잡아볼까요? 깊게. 오케이, 양손 발이 회복 잡고 배 힘. 그렇지. 올라가. 엄살. 엄살 부리지 마. 그렇지. 다리 보이자 오픈. 그렇지. 오케이. 머리 위쪽 회복 잡아주세요. 완전 위쪽. 자, 반쪽대로 올릴 때 다리 모을게요. 따라할 수 있다. 따라할 수 있다. 어, 무서워요. 자, 내려올 때 네. 다리 V자로 넓혀주시면서 네. 자, 손 살짝만 내려오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고개를 누워요. 회복 잡은 상태에서 무릎 빠져나오세요. 오, 내려는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손 떼요? 오, 예. 괜찮아, 그렇지. 자, 안쪽 회복 잡을 준비. 이거요? 네. 다리 풀어서 내려올게요. 네. 자, 발목 들어가. 아니요, 안 돼, 반대요. 네, 이렇게. 자, 아, 오케이. 자, 메인 주소 올라오세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네. 엄청 아프고. 어디 운동이 되는 거야? 그냥 몸에 힘이 들어가요. 좀 높이 올라가니까 무섭네요. 눈이 왜 풀리셨어요 갑자기? 아니. 기본 방금 끝났고요. 네. 다음 동작. 아, 네, 좀 쉬었다가. 오케이, 자, 그 상태로 상체 앞으로 나가면서 다리 올려. 그렇지, 이게 딥커벨이에요. 네. 자, 다시 다리 내리면서 올라오세요. 오케이, 쏙. 오케이, 팔. 오케이, 네. 이제 투몽키 갑시다. 네. 이야. 어디? 여기. 에어컨 안 닦겠죠? 예. 네, 안 닦습니다. 저 놀까요 이제? 안에 다리 더 넓게 벌려야 돼요. 아, 넓게. 넓게. 이 상태로 마음의 준비. 네. 양손 동시에. 네. 잠깐만. 그렇지. 나 빨리. 우와. 발등 걸어요, 발등 걸어요. 오케이, 다리 V자로 오픈 내려오시면 됩니다. 와, 성공. 와, 성공. 기억이 안 나요. 와. 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를. 와. 이거 성공을 해? 아, 진짜요? 이거는 이제 중급 코스예요. 아, 노잼이네, 노잼. 오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 스승을 만나셨고. 아, 편하게 너무 잘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부심이 상이라서. 아, 정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소나이는 지금 4년차고 네. 폴이 이제 올해 7년차예요. 폴댄스라고 지금 너무 잘하시고 좀 욕심이 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초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네. 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